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벤츠가 54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건데, 이제 바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아직까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야 저기에서 100%가 된다는 거는 지금부터 그 전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이제 갖춰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율을 올려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 관련된 이런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런 환경적인 연유들이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고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플랫폼에 대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방향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코로나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은 결국에는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것이 2030년이 됐든 2040년이 됐든 결국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갈 건데 거기에서 이제 속도가 어떻게 붙을 것이냐, 빠르게 변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변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또는 신차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역전 골든크로스 이룰 때가 한 2036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상태적으로 봤을 때 뭐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다음에 차를 사면 과연 지금 내연기관 차를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추가적으로 차를 사게 됐을 때 내연기관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전기차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시대는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런 걸 봐야 돼요. 이제 애플카라든지 뭐 구글카 뭐 이런 차들에 대한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2017년도 3월 15일 기사예요. 근데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 차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IT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다고 했어요. 그때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핵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차보다 IT에 관심이 있어서 매장을 방문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 테슬라라는 기업은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IT 기업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결국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차 시장 갔을 때 지금 현재 국내 전기전자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IT 기업들이 과연 안 뛰어들까? 저 시장은 저는 분명히 열릴 거라 보거든요. 열릴 거라 보는 거죠. 왜 LG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답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테슬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테슬라는 IT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업체들도 하는 거예요. 얘 어디냐? 이거 하웨이예요, 하웨이. 우리 하웨이라고 한 통신 장비 업체라 저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얘들도 자동차를 만들어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6기통, 8기통, 막, 8기통 되면 막 차가 막,
뭐 부르릉도 안 하죠. 예. 정말 그 실크에 가는 듯이 잔잔하게 막 그래 넘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결국엔 전기차로 넘어가면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IT 기업들이 상당히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하웨이가 왜 할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샤오미, 샤오미. 샤오미 아니 샤오미. 대륙의 실수라는 그 샤오미. 샤오미도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이제 아는 거죠. 아, 전기차는 이거는 결국 전기전자로 봐야 됩니다. 자동차이기 전에 첨단 기술에 대한 집약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삼성도 준비를 했죠. 하만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을 어디에 납품했어요?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했잖아요. LG는 LG 마그나라는 걸 7월 달에 출범을 했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구성 요소, 거기에 따른 관련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많이 올랐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이미 다 올랐잖아. 여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저는 성과는 보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과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있었는데 중국의 나트륨 이온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 소재라든지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오른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보다 아직도 내가 이런데 없다, 종목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전장부품 쪽으로 봐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이번에 LG가 폭스바겐에 납품했던 것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이거 LG가 이번에 폭스바겐에 납품했던 것들이에요. LG가 지금 한 지 얼마 됐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LG가 사용자 UI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고사양화가 진행될수록 IT 기업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카메라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IT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자동차에 집약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를 옛날에 그런 전기차로 생각하지 말고, 아,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